3주 만에 브런치 작가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12월 말에 도전하고 작년, 그리고 2월에 도전하고 다시 5월에 도전한 끝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브런치 작가가 선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녀예요. 브런치 작가가 제가 3수 만에 되었습니다. 너무 스스로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약 거의 세 번의 시도 만에 그래도 이렇게 다된 것에 저에게 정말로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절반은 성공한 것 같은, 아직 쓰지도 않고 아무 내용도 없지만 이거 자체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외동이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있어서 그런지 남들에게 내가 뭐 힘들다, 내가 어떻다라는 말들을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적기도 하면서 자꾸 나의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게 스스로에게 많이 정화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저는 책을 내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책을 누구나 다 내보고 싶겠지만 다들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정말 많은데 내 이야기가 책에 될수 있겠어? 그리고 난 글도 못 쓰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쓰고 싶은 주제? 어떤 컨셉이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막 빚졌다라는 영상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낯빛이 저렇지라고 할 정도로 영상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암울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조금씩 극복하고, 지금이 있었기에 이렇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많이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준 어떤 나의 성장기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보고 싶었어요. 물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내 인생이 절대로 정답이 될순 없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 있는 그런 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왜냐면, 브런치 작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컨셉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뭘 써야 될지 그런 목차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브런치 작가는 제가 이번에 신청이 되고 나서 느낀 게 굉장히 컨셉이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타겟 독자층, 정말로 그 출간 기획서를 작성한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한 번씩 내가 이미 책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낸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출판사에 제 원고 좀 읽어주세요라고 보여준다라는 마음으로 써보래요, 출간 기획서를. 근데 그게 보면 거기 안에 실제로 내가 어떤 목차를 쓸지, 어떤 독자층을 가질지, 어떤 컨셉을 가질지, 그런 그냥 전반적인 내용, 작가의 소개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지하게 제가 써내려갔던 글을 참고해서 이번 브런치 작가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브런치 작가는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일단 좀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총네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작가 소개. 작가 소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브런치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기대할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을 저는 계속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보여주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걸좀 소개할 거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현재 이제 개인 스토어를 운영 중이고, 그뿐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씩 도전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것들을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과거와 시련을 그저 슬픔으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저를 성장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브런치 활동 계획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요점 그대로예요. 이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발행하고 싶나요? 브런치에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 소재, 대략의 목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누군가로 산다는 건. 에세이 형식의 글을 적을 거고, 타겟층은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목차들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그 출간 기획서를 혼자 적어보고 프린터에서 이렇게 언제 글을 적고 언제 글을 적겠다라고 명확하게 인쇄를 해서 벽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이왕이면 우울하더라도 조금 남들이 볼때 뭐야, 별거 아니고 좀 하찮게 여겨져도 그게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나만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보고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세 번째는 브런치 작가가 되진 않더라도 임시 저장 한 글, 한세개 정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써져 있던 글을 올렸거든요. 주소로 링크 달아서. 근데 그때 그 내용은 둘째 계획, 가질까 말까라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 글이었어요. 그 에세이 글은 정말 진솔하게 나의 어떤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좀 그대로 담았거든요. 그렇게 담은 글을 3번에 바로 링크를 첨부해서 올렸고, 네 번째도 역시나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를 첨부하는 거였어요. 저는 역시 제 블로그, 운영 중인 블로그를 링크로 달았고요. 좀 그나마 연관성이 있어서 더된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경력단절 여성이고 이런 에세이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 블로그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나 느낌들, 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에세이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글들을 쓰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에세이 그 게시판에다가 계속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도 돈을 벌수 있는, 집에서도 돈을 좀벌수 있는 그런 루트 같은 거를 좀 기록하고 올렸어요. 근데 그게 블로그,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브런치에 올렸던 전반적인 활동 내역이랑 이 블로그의 내용이 좀 일치하고 맞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브런치 작가가 되는 어떤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향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튜브 하는 거 들키는 것도 싫고, 아는 사람에게 유튜브 하는 것도 들키기 싫고, 블로그 하는 것도 괜히 창피하게 느껴지지만, 아, 뭔가 이내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브런치 작가로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브런치 작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